전국에 계시는, 아니 전 세계에 계시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의 모습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아니야, 이것은 불가능한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든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잖아요. 넓은 아파트 살아보고 싶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거 누가 그거 상상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자기가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하면서 계속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정말 조그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쪼그라들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 가능한 일만 추진을 하는데 100% 가능한 일은 아주 평범한 일들밖에 없어요. 그 100% 가능한 평범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평범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고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단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평범을 거부해야 돼요. 비범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평범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것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 생각을 가능성 쪽으로 점점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비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상상력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구나.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더 큰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적은 가능성,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에 도전하는 힘찬 삶, 살아갑시다. 회장님, 상담을 하다 보면 권위주의적인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네. 권위적이고 까탈스러운 그런 스폰서 만나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태평양에 항해를 나갔어요. 항상 잔잔한 바다만 있고 그리고 뒤에서 불어주는 순풍만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이 칠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와서 내 진로를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파도가 치느냐 역풍이 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넘고 그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태도,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겁나서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실패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잔잔한 파도와 뒤에서 불어주는 순풍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자는 항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공자다 하는 거예요. 여건은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해서 실패할 거냐 그러함에도 나는 성공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 의지로 결정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면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역풍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역풍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능수능란한 항해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내가 나아가는 길에 고리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내 항해수를 높일 수 있는 찬스구나. 그런 분도 내가 잘 적응을 해서 잘 협조를 해서 겸손히 섬겨서 내가 그분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애터미 회원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사 임직원들이 교육받고 있는 애터미 클리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애터미 콜리지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것은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교육할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장시간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2년 정도 잡고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콜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콜리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과 우리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해외 법인의 지사 직원들과의 생각과 어떤 감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업 현장을 뛰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직원들은 사실 처음부터 생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장이다 보니까 그 절박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정수 단장께서 애터미 칼리지에 특강 강사로 오셔서 우리 임직원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월급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조건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현장을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업자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절박하게 생계비를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출발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우리 임직원들은 그런 어떤 현장의 절박함을 그대로 다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현장의 절박함을 느낄 때까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애터미 콜리지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느끼도록 만들어주겠다. 느낄 때까지 교육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특판부서에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들고 뛰도록 그렇게라도 만들겠다고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공감을 하고 지금은 그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믹 칼리지를 수용하고 또 저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애터믹 칼리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 감동스러운 결과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과 우리 임직원들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재심 합력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슈퍼 시너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애터미가 잘 되어왔지만은 앞으로 애터미는 갈수록 점점점 더 잘 되는,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컬리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9번이 스타마스터로 승급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이 저렇게 느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된 것이 비전 맞습니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맞습니다. 정말 맞고요. 10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됐더라도요. 스타마스터는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을 보냈을 때 연봉 1억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리가 언제까지 보전이 될 건지, 뭐 물론 뭐 임원도 되고 뭐 연봉 더 올라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숫자는 아주 극소수고. 그런데 이 애터미의 스타마스터는 앞으로 다시 5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연봉이 5억 6억이 넘어가는 로얄 크럽 멤버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9번 전 상철 스타마스터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애터미 정말 초창기에 그때 우리 영상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전 상철 스타마스터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인데, 문제는 이 영업적인 이 제품을 팔고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정말 초창기에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전상철 씨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상철 스타마스터 정말 본인의 성격이 잘 안 맞는 가운데서도 애터미를 믿고 꾸역꾸역 성공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도리어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애터미에서 떨어지지 않고 꾸역꾸역 붙어 있으면서 어느 날 판매사 되고 어느 날 다이아몬드 되고 어느 날 샤론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샤론 됐을 때 붙어 있으니까 전상철도 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타마스터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애터미는 안 될 사람이 없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 전상철 스타마스터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9번 앞에 8번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도 김모 씨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8번은 그 뒷번호인 9번보다도 훨씬 더 늦은 겁니다. 물론 그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언젠가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돌아와서 애터미에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 시작했던 사람이든 또 늦게 시작했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결국은 성공자 대열에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왔지만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결국은 정상까지 가는 거고 또 늦게 온 사람도 정상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터미입니다. 모두가 다 정상에서 성공자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 반이 가고 이제 7월입니다. 더위가 몰려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애터미 회원들의 성공에 대한 열정은 이 더위도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화이팅해 나갑시다. 화이팅!